민준이 2회 6호, 안녕하세요. 2회 6호에서는 뭐 어떤 거 배웠나요? 기분. 그렇죠. 어떤 기분이니? 라는 것도 배웠고요. 또, 어때 보인다도 배웠죠? 네. 맞습니까? 어떤 기분인지 묻고 또 어때 보인다 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거절할 때 뭐 하자 그랬더니 아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거절하고 나서 거절하는 이유를 내가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떻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도 배웠습니다. 어떻니 기분 묻는 거. 그 다음에 어때 보인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내가 어때서 못하겠어. 미안하지만 난 어때. 그래서 네가 하자는 거 같이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난 어떤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네 가지 유형을 배웠습니다. 먼저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그렇죠. Are you sleepy 쓰는 법? S-L-E-E-P-Y. 와우, 그렇죠. 물음표 꼭 써야 되겠죠? 얘는 물음표 썼는데 그 다음 건 물음표를 안 썼네. Sleepy 뜻은? 졸린. 그렇죠. 어떤 시니까 세 가지 문장을 유형 중에서 뭐? 비동사. 그렇죠. 비동사죠. 오케이. Are you sleepy? 자, 이렇게 물었는데 졸리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Yes, I am sleepy. 그렇죠. Yes, I am sleepy. Sleepy 하지 않다면? 또 no, I am not sleepy. 그렇죠. No, I'm not sleepy. 이런 거 우리가 어디서 배웠죠? 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행복하냐고 물어보니까? Are you happy? 그렇죠. Are you happy? 하면 되겠죠. Happy 뜻은? 행복한. 계속해서 sleepy하고 happy의 공통점이 보이죠? 네. 졸린, 행복한 다 어떤 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할게 하이라이트야. 네 개씩 쌍을 이루고 있다 했고요. 네. 오늘 할 걸 하기 위한 예비 단계가 지금입니다. 자, 그 다음 어때 보인다. 넌 슬퍼 보여. You look sad. 그렇죠. 아이고야. You look sad.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sad 뜻은? 슬픈. 그래서 look 뒤에 무슨 시가 오면?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다 라고 얘기할 때 씁니다. 네. 됐습니까? 자, 룩을 흔히 학생들이 보다 라는 뜻으로 생각하는데요. 보다 라는 뜻으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이런 게 붙어 있어야 돼. 너는 본다. You look. 나를 향하여. And me. 이렇게 해야지 이 뜻이 보다 라는 뜻이 됩니다. 네.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면 어디로 보니? 나를 향해 본다. 이렇게 해야지 이게 보다고요. look 뒤에 이렇게 어떤 시가 오면 어때 보인답니다. 너는 슬픈을 본다가 아니고요. 슬퍼 보인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뭘까요? You don't? 그렇지. 너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sad. 그렇죠. look의 뜻이 방금 뭐라고 우리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보인다죠. 보인다. 무슨 시예요? 바다시. 그러면 저 이 you look sad는 누가 다 만든 방법이 세 가지 중에서 뭐고? 하다시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 두가 들어있었죠. 내가 슬퍼 보이니? 아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look sad? 이랬겠죠. 내가 슬퍼 보여? Do I look sad? 됐습니까? 이런 거 어디서 배웠죠? 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넌 피곤해 보인다. 여기 올려놓으면 돼요. You look tired. Tired 어떻게 써요? T-I-R-E-D. 그렇죠. Tired 뜻은? 피곤함. 그렇죠. 아까 sad하고 똑같은? 어떤 시? 그렇죠. look 뒤에 무슨 시 오면? 어떤 시 오면 어때 보인다. 내가 피곤해 보이나요? Do I look tired? 오, 민준이는 선생님이랑 같이 앞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 한 문법을 아주 잘 익혔네요. 좋아요. 이제 민준이는 단어만 좀 열심히 외우면 영어가 결코 중학교 1학년 때까지 되게 쉬울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거절하는 표현 나옵니다. 미안하지만 난 바빠. Sorry, I am
부시. 그렇죠. 부시 아니라니까 비지. 비지. 그렇죠. 그렇지. 그거 부시는 글 쓸 때만 해. 스펠링 누가 비지 스펠링 어떻게 돼? 마음속으로 부시 써야지 이러면서. 아. 그렇습니까? 자, 소리 어떻게 써요? S-O-R-R-Y. 그렇죠. 소리. 안. 비지 어떻게 써요? B-U-S-Y. 그렇죠. 부시는 아니야. 비지야 네. 이거라 그러면. 거절할 때 쓰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친구가 야 Let's play together 이랬어. 같이 놀자 이랬는데 미안해 I'm sorry I'm busy 바빠서 안 되겠어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거절하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거절하는 이유입니다. busy의 뜻은 어떤 시 그렇죠. 뜻은 바쁜 바쁜이죠. 그러니까 비동사랑 같이 문장 만들고 있죠. 난 바쁘지 않다. I'm not busy. I'm not busy. 너 바쁘니? Are you busy? 그렇죠. 어떤 시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너 바빠 보인다. You look busy. 그렇죠. 계속해서 써먹을 수 있고요. Sorry, I am busy. 오케이. 그 다음에 미안해, 난 피곤해. Sorry, I am tired. Sorry, I'm tired. Sorry, I am tired. 그 다음에 어떻지 않다. 난 멍청이가 아니야. I am not foolish. Foolish. 그렇죠. I'm not foolish. Foolish 어떻게 써요? F-O-R-L-I-S-H. 그렇죠. 여기까지 fool 됐네요. Foolish 됐죠. Foolish. I'm not foolish. Foolish 뜻은? 멍청한 어떤 시죠? 됐습니까? 너 멍청하니? Are you foolish? Are you foolish? 뭐 친구들한테 You are foolish 막 이러면서 하면 되겠죠. 그렇죠. You are foolish. You are really foolish. You are very foolish. 민준이 막 때리겠죠 친구들이 알아 들으면. 오케이. 그 다음 난 배고프지 않다. I am not hungry. 나 hungry 어떻게 써요? H-U-N-G-R-Y. 오, 민준이가 요즘 들어서 아주 일취월장하고 있네. 오케이, 훌륭합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세요. 네. 오케이.